네, 안녕하세요. 길성일 선생님입니다. 2020년 고2 3월 모의고사죠. 26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더치 네덜란드의란 뜻이죠. 우리 더치페이라고 하는 거 흔히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네덜란드식 그 지불법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이 사람은 버스본 태어났습니다. 히그에서 1600 19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거는 항상 수동태가 된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He studied law and mathematics at his university. 자신의 대학교를 다닐 때가 되겠죠. 대학교를 다닐 때 법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devoted. 중요한 단어죠. devote a to be가 돼요. 봄옷에 바치다라는 뜻이거든요. devote라는 단어는 a to be가 되어서 A를 B에다가 받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A가 여기서는 his time, some time이니까 자신의 시간을 his own research, 자신의 리서치에다가 바쳤다. 오케이. Initially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란 뜻이죠. 처음에는 in mathematics, 수학에다가 바쳤고요. 그 다음에 but also in optics, optics는 이제 광학이 되겠죠. 광학에도 바쳤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은 수학과 법을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자신의 연구에다가 시간을 바쳤는데 그 연구는 수학, 그 다음에 과학, 아니, 광학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법상 중요한 건, 여기 있고요. 어법상 중요한 것은 여기 working과 여기 grinding 이두 가지의 분사 구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and he worked 이렇게 되는 거죠. worked and ground. 이게 요거는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써놓으세요. working과 grinding 이 부분을요. and he worked on telescope and ground예요. ground 여기가 ground 이게 중요해요.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써놓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 문장은요, 분사구문 문장인데, 여기가 이제 ing가 처리됐기 때문에, 여기도 ing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병렬 구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working, 여기도 grind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그대로 알아두시고. 자,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게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뀔 수 있냐? 제가 지금 써드린 대로 이렇게 분사구문을 원래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앞에를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가 ing였기 때문에 여기도 ing가 된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여기가 ed, 그러니까 과거 동사로 바뀌었다면 여기도 과거 동사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and he worked로 바뀐다면 여기도 ground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왜 ground냐? 여기서 grind였죠. 우리가 grind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갈다란 뜻이죠. 갈다. 뭐 커피 가루를 갈다, 뭐 커피콩을 갈다 할때 그라인드예요. 이거의 과거가요, 그라운드예요. 이거의 과거가 그라운드.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기가 and he worked로 바뀐다면 여기도 그라운드로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알겠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나올 법한 네, 그런 문법입니다. 됐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영국을 방문했대요, 몇 번씩. 그 다음에 뉴턴도 만났대요. 됐죠? In addition to, 자,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게다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in addition 다음에 to가 붙으면, 뭐뭐 이외에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뭐뭐 이외에도, 그리고 같은 말로, aside from,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뭐뭐 이외에도, 아니면 besides. 네, 똑같은 뜻입니다. 오케이? aside from, besides. Light, 빛에 관한 자신의 연구 이외에도 헤이즈는 had studied forces in motion, 힘과 운동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but he did not accept Newton's law of universal gravitation. Gravitation은 중력이죠.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가 되겠죠. 오케이, 요거는 이제 만유인력이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유니버셜 하면은 보편적인 이란 뜻이고 중력이란 뜻이죠. 예. 근데 이제 합쳐서 만유인력의 법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사람의 와이드 레인징 어치이브먼트 광범위한 업적들은요. 이건 업적이죠. 인클루드 포함했다. Some of the most accurate clocks of this time. 자신의 시기에 가장 정확했던 시계 중에 몇 개. 그 다음에 the result of his work on pendulum. Pendulum은 시계추가 되겠죠. 시계추에 자신의 작품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결과물. 이게 이제 뭐냐면 동격이 되는 거죠. 동격이에요. 자신의 시기에 가장 정확했던 시계들 중에 몇 개. 근데 이것은 그가 시계추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것의 결과물이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시계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격. 자, 그다음 his astronomical work. astronomical은 천문학적인 이란 뜻이죠. 자신의 천문학적인 work 작업, 그죠? carried out. 여기가 엄청 중요해요. 요렇게가 어법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일단은 carried out은 앞에 있는 work를 꾸며줍니다. 그다음에 using은 분사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using은요, as he used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망원경을 사용해서 이거예요. 사용해서 수행된 수행한 이건데 사용해서 수행된 이게 약간 애매한데 어쨌든 carried out은 work를 꾸며주고 있어서 carry out은 수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work는 연구죠. 연구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수행되는 거니까 carried out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텔레스코프를 사용한 것은 사용한 거기 때문에 using 이렇게 알아두시고 오케이? 그 자신의 망원경을 사용해서 수행된 천문학적인 연구는 연구가 주어, 그래서 work가 주어, included 포함했다 이게 동사예요. 오케이? 타이탄의 발견을 포함했는데 타이탄이 뭐냐? 동격이죠. The largest Saturn's moons요. 토성의 가장 커다란 위성이 되겠죠. 오케이? 토성의 달 중에서 위성 중에서 가장 커다란 게 타이탄. And the first correction, correct description of the Saturn's rings요. 토성의 고리에 대한 첫 번째 정확한 설명. 이게 기술이 테크놀로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설명이에요. 설명. 디스크립션이니까 설명. 이것을 포함했다가 돼. 뭐 내용은 괜찮고요. 이 마지막 문장은 어법상 되게 중요해요. 이세 가지 carried out, using, included 이세 가지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알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어법으로 보자면은 뭐 여기 수동태 그다음에 여기 분사구문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이 부분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바뀔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는 이 부분 네, 이 정도로 어법을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뭐 단어 정도만 잘 아시면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6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